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인생탐구, 인탐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이제 나눠볼 강연은 우리는 이제 사회탐구, 과학탐구 아니고 인생탐구잖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거 뭐 있죠? 뭐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수단으로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요한 그다음에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혼합되어 있는 인생의 그것, 그거 보시죠? 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을 많이 버는 방법. 근데 그것도 그냥 많이 버는 방법이 아니라 어때요? 진짜 많이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일단은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도 개인적 의견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돈을 버는이 아니라 많이라는 상대적인 개념을 붙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어요. 나. 여기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근데 그래서 돈을 열심히 해서 벌 수 있는 범위는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범위는 요 정도예요. 한계에서 결국 내가 한계는 이겁니다. 근데 나라는 건 한계는 이거예요. 근데 결국 돈을 버는 거에 진짜 1단계는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사람. 그 다음에 더 깊게 들어가면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왜냐면 혼자 하는 거는 뭐든지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잘 봐요. 여러분이 왜 의사랑 변호사가 전문직인데 생각보다 힘든 게 뭐냐면은 내가 직접 뛰지 않으면은 돈을 못 벌어요. 여러분이 회사원이어서 의사랑 변호사보다 돈을 조금 벌어도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 안 나간다고 회사 망하지 않거든요. 근데 의사는 자기가 그날 만약에 페이 닥터가 없는 상황에서 팀 동료 닥터가 없는 상황에서 개원인데 혼자 병원 하는데 자기 안 나가죠? 그날 병원 매출 1도 발생 못해요. 되게 그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게요. 그래서 혼자 하는 거는 생각보다 바운더리가 작기 때문에 팀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팀을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그냥 이게 나 혼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안 되고 이렇게 사람을 모아야 됩니다. 사람을 모아야 돼요. 근데 아까는 우리가 이렇게 바운더리가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있어요. 바운더리가 다 있단 말. 자기가 개인이 벌 수 있는 바운더리가 다 이렇게 있는데 경계선이라는 게 있는데 어때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나의 유기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무조건 그 바운더리가 개개인의 합보다는 무조건 커집니다. 무조건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모으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덮어서 쓸게요. 두 번째가 연결이에요. 연결. 이 사람들 어떻게 연결시키냐. 왜? 내가 아까 방금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모여봤자 연결이 안 돼서 각자 따로 놀면은 심지어 교집합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돼요? 제설 깎아먹기가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연결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이 뭐예요?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리더 이런 얘기하면은 무슨 이상한 것 막 짱 잡고 뭐 총대 메고 막 이상한 말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딘 박사님이 리더십 연구만 50년을 한 사람이에요. 리더십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 하면은 막 뭔가 막 나를 따라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거는 진짜 여러분 안 읽으면 후회합니다. 뭐 지금 이 강연이 나갔을 때는 뭐 베스트셀러가 됐을 것 같은데 안 읽으면은 후회합니다. 진짜 꼭 읽으세요, 꼭. 내가 다시 하다 또 꼭 읽으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런 리더십이 중요하냐? 이 연결을 이거 좀 잘 안 보여서 하는데 이 연결을 얼마나 연결을 얼마나 이거를 제대로 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근데 이걸 연결 이렇게 유기적으로 얘랑도 연결하고 얘랑도 연결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리더십은 뭐예요? 줄잘서기. 이거예요. 줄잘서기.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유기체가 되는데 대한민국은 여기 대가리가 하나 있으면은 다 이렇게 연결해. 다 얘한테만 줄 서. 이거는 북한이야, 북한. 예? 이건 북한이에요, 북한, 이거는. 이렇게 되면 유기체가 안 돼요. 예? 왜? 유기체라는 거는, 잘 봐요. 여러분 유기체잖아요? 여러분의 여기서 살 떨어진다고 여러분 죽어요? 안 죽는다. 여러분 유기체는
절대 쉽게 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얘 하나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렇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촘촘하게 연결돼 있으면 뭐 하나 끊어진다고 시스템이 망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예?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대가리 하나 있고 여기 다 붙으면 그 연결된 거냐? 이거는 리더십이 아닌 거예요. 리더십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리더십에는 상대방을 관찰하고 특히 학습 능력이 중요해요. 왜? 리더십은 언제 발휘가 되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게 언제 연결이 촘촘하게 되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은 연결이 촘촘하게 돼요. 누군가를 찾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될 때는 생각보다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는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리더는 그걸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해서 솔루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해서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게 유기체가 되면 어때요? 이 바운더리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아, 강형 오늘 되게 고급지네. 바운더리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단계는 이제 존버와 졸구입니다. 예? 플러스 졸구. 왜냐면은 유기체가 됐다는 거는 이제 선형 구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게 비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라서 보통 대부분 왜 다 망하냐? 여기서 내가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안 되는 거야. 이게 확대해 보면은 지금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확대가 아니라 확대해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거의 플랫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는데 안 돼. 안 되니까 나 거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졸꾸는 능동, 존버도 똑같이 좋은 거예요. 패시브 수동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같은 게 터졌을 때 자영업 다 힘들죠. 지금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팀원들이 똘똘 뭉쳐야 돼요. 어떻게든 으쌰으쌰해서 살아남아야 돼요. 왜? 살아남는 것 자체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구 멸망할 것 같아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구사 관련돼서 대멸종에 대해서 읽었는데 지구의 여태까지 큰 대멸종, 그 시대에 5억 년 동안 5번이 있었어요. 그 시대 종이 85%, 지금 인구가 70억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 50억 인구가 다 죽은 거예요. 아, 60억 인구가 다 죽은 거예요. 그래도 10억은 살아남아요. 그래서 다 죽는 건 없어요. 살아남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식당을 해요. 너무 힘들어. 손님이 안 와. 옆 식당은 안 힘들 것 같아. 다 힘들어요. 그럼 코로나 지나가면 어때요? 지금 여행사들이 폐업을 완전 줄줄이 하고 있어요. 이때 버티는 게 중요해요. 이때 그래서 여러분 공부한 사람들 에어비앤비 스토리 봐야 돼요. 에어비앤비 뭐예요? 얘네 처음에 돈 없을 때 뭐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에어비앤비가 지금이나 에어비앤비지 뭐예요? 뭐 팔아요, 윤이사님 얘네? 시리얼 팔아요. 시리얼 판다고, 시리얼. 그 코딩하고 그런 애들이 시리얼 팔아보는 시리얼 팔아요, 시리얼 진짜. 예?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존버해야 되니까 그때 졸꾸랑 존버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예? 그러니까 1단계는 뭐예요? 팀을, 사람을 모은다. 예? 그 다음에 모은다. 그 다음 2단계는 뭐예요? 그 다음에 연결해요. 연결. 예? 그래서 리더십 필요해요. 3단계.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이 1, 2, 3단계를 할 줄 알면은 어떤 사업이든 여러분이 학습 능력이 있고 주제랑 테마만 잘 잡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예?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내가 아까 그래서 이 강추했던 책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에서 나는 진짜 이거의 모든 리더는 여기에서 나오는 뉴딜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가 어마어마한 게 나와요. 석탄 파업 나오고 그 다음에 노예 제도.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 수준의 문제랑은 레벨이 다른 문제들이에요. 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기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입을 해보면서 어떻게 대화를 했나. 예?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느꼈을 프레셔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셨죠? 그래서 뭐다? 사람을 모은다, 팀을 만든다, 연결한다, 연결을 유기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긴다. 어떻게? 존버와 졸꾸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졸꾸력이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버실 수가 있다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아셨죠? 팀, 연결, 시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인생탐구 1타 강사 신박사였고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